제가 여러분한테 상권의 오해, 그래서 1편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권의 잘못된 상식 1편이 뭐였냐면, 유동인구에 너무 맹물들지 마라. 즉, 유동인구 많은 곳이 좋은 상권이고 유동인구 없으면 나쁜 상권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결론하겠다. 2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2편이 뭐였냐면, 임장, 즉 현장 조사에 너무 또 치우치지 마라. 데스크 리서치, 즉 임장 현장 조사 나가기 전에 좀 빅데이터라든가 소셜 분석을 통해서 상권의 특성을 정확히 보면 오히려 임장보다 현장 조사보다 데스크 리서치, 데이터 분석, 사전 데이터 분석이 중요도가 훨씬 커지고 있다. 1편, 2편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상권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잘못된 오해. 자, 여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상가와 사람이 없는 상권은 창고를 하면 안 되는 나쁜 상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요, 창업하는 행태를 잘 분석해보면, 어디 가서 창업을 하냐면, 상가가 많은 데 가서 합니다. 상가가 없는데, 물론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상가가 적은데, 뭐, 거기도 빈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찝찝한 거예요. 이건 왜 상가가 이렇게 없지? 저기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 가서 창업하냐? 상가가 많은 데 가서 창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전주 갔다가 익산 찍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바로 수업하러 와서 두 분을 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요 이틀 사이에 제가 상권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주 극과 극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상담 한 분은 외식업 창업을 하셨는데요, 3억 정도를 투자하셨어요. 근데 오늘 상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3억을 투자한 걸다 날리게 생겼다. 사실은 그분이 창업할 땐전 그분이 거기다 그런 업종으로 창업하는 줄 몰랐고, 지금은 이제 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어려우시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먼저 그집왜안 되는지를 먼저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해봤어요. 데스크 리서치를 한 거죠. 혼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상권은 일종의 횟집 상권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관광지 상권이고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뭘 소비하고 있나 봤더니 전부 회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창업한 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양식 업종을 창업하신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바닷가고. 자, 그런데 뭐 횟집만 있는데 거기 내가 양식집을 한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관광지 상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올때다뭘 하고 온다 그랬죠? 온라인에서 다 검색을 하고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형 고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회 먹고 양식집에 갈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또 사람을 유혹하는 게 뭐였냐? 그 상권 바로 옆이 1만 세대의 아파트, 1만 가구가 살고, 1만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니까 거의 뭐 4, 5천 세대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이 집에 와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분들이 틀림없이 그 집을 이용할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일 텐데, 주부들이 횟집이 모여있는 상권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점심을 먹는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들 어디로 가나 다 추적을 해보면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왜냐?
여기가 또 좀 소득이 이 아파트가 좀 비싼 바닷가가 보이는 아파트니까 비쌀 거 아닙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다 자기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되면 어디로 다 가시겠죠. 그래서 예, 그것도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으면 여기다 안 했겠죠. 아니면 하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했겠죠. 그냥 여기 소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바닷가에다 너무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식집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사건 분석을 하면서 또 뭘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게 아주 오래된 사건이니까 양식집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걔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있었어도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점 조사만 해봤어도 여기 들어가면 내가 되게 위험하겠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상권 분석의 잘못된 오해, 상식을 가지고 임장, 현장에 가서 눈으로 쫙 봤더니 오! 젊은 사람들 많네? 오! 낮이고 밤이고 바글바글하네? 여기다 차리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3억을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상권 분석 한번 잘못하면 4억, 5억, 3억, 몇 억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상권 분석을 너무 소홀히 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그 상권 분석을 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코스는 떠나갔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매우 희박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3억이란 돈이 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인테리어, 장비, 설비, 그 다음에 그동안의 운영비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뭔가 리뉴얼을 한다는 건 이분으로선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누굽니까? 그 대안을 찾고 그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상담을 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은 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여러분 선배예요. 한 1년 정도 여기서 공부한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한 지난달에 익산에다가 고깃집을 오픈했어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썼는데 보셨죠? 네. 사실 익산이라는 동네가 시입니다. 시. 익산시예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익산시 인구 아는 사람? 27만. 그러니까 다 얼마 전에 가서 저거 한 사람들도 이게 정확히 몰라. 맞아,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는 아니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익산시 인구라고 치면 가장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 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데이터 보호부상이 27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줄었어요. 하루 지날 때마다 인구가 줄어. 그래서 그 인구를 보면 이렇게 우하향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26만이라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저 전라도의 익산시의 상권. 여기는 수요가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서 고깃집을 한다면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초구. 서초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50만. 아, 50만. 막 찍어.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막 찍어. 우리 데이터 보험상사 40만. 40만? 네. 벌써 검색을. 그쵸? 뭐, 두툭치면 나오니까. 예, 40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구보다도 인구가 절반 수준인데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상권을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서울의 구는 왠지 수많은 상가들이 있고 엄청나게 대박내는 집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좋은 상권. 익산은 인구도 적고 왠지 시골인 것 같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외식은 안 하고 전부 집에서 보리밥 먹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 상권 분석을 안 하고 뇌피셜로 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익산에서 살았고 거기서 고깃집도 꽤 많이 근무를 해봤고
또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걸 샅샅이 다 검색을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제로, 권리금 제로. 우리가 이런 상가 찾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죠. 아마 서울엔 저 시골에 가도 권리금 제로인 곳이 없을 겁니다. 권리금 제로, 보증금이 또 중요해요. 보증금 2천만 원. 야, 이거 뭐 구멍가게에도 2천만 원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엔. 하여튼 보증금 2천만 원에 저 또 깜짝 놀란 게 월세가 160만 원. 서울에서 여러분 160만 원짜리 가면 그냥 혼자서 누워서 잘 만한 그런 가게일 겁니다. 160만 원짜리 상가에서 오픈을 했고요. 총 투자 금액은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원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한 달 가 오픈 기간인데, 물론 이걸 뭐 오픈빨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가 오픈이니까 사실은 저도 초대를 안 한 거 보면 아주 조용하게 정말 소프트 오프닝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출이 얼마쯤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1억 원이 들지 않고 월세 160만 원 정도 상가라면 어느 정도 매출하면 그래도 해피. 이 정도면 3천 충분히 5천 사이. 3천에서 5천 사이, 그렇죠? 네. 그래 이 정도만 돼도 예, 아주 행복하다고 어제 말씀하시는데 5,700만 원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뚝뚝 계산했죠. 또 제가 뭡니까? 상권 분석 전문가가. 저는 벌써 매출 딱 나오면 월세 알잖아. 고정비 알잖아. 거기 인건비 다 알잖아. 쭉 계산했어. 와, 익산에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갑부 되겠어요. 왜냐? 봤더니 이게 매장을 하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1년을 공부했으면 이 사람이 익산을 탈탈 털었을 거 아닙니까? 일산의 모든 외식 수요를 지역별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계산을 했고요. 거기서만 해도 매장 한 5개, 10개 정도만 만들어도 이 사람은 예, 뭐 익산에 있는 웬만한 땅 다 사들이고 빌딩 사들이고 갑부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왜냐하면 또 그 매장을 만든 걸 제가 보니까요. 예, 본인이 바로 만들자마자 익산시 고깃집 예, 1등 수준까지 했다는 거죠. 물론 뭐 더 큰 고깃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에선 자기가 넘버원 됐답니다. 바로 오픈하자마자. 그리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예, 이번 주말에 뭐 318억대요. 근데 테이블이 또 몇 개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몇 개쯤일까요? 좀 그렇습니다. 예, 12개. 12개. 테이블 12개로 300만 원 올렸답니다. 목표는 한 1억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 5, 6천만 꾸준히 해도 시스템만 잘. 그래서 점포를 계속. 이거 익산시가 의외로 또 좁지 않더라고요. 여러 군데 다 매장. 근데 그게 뭐 고깃집만 내진 않겠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식당이 2억 하는 식당도 있대요. 월 매출. 그러니까 충분히 20만 명만 돼도 충분한 수요가 있고. 왜? 20만 명이 한 달에 쓰는 외식비 딱 계산하면 여러분 1인당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식비로 한 달에 얼마쯤 쓸 것 같아요? 대충 얼마쯤 쓰시는 것 같아요? 30? 얼마쯤 쓰세요? 계산 안 해봤죠? 내가 해보라 그랬잖아. 왜? 내가 쓰는 게 상권 분석이야. 우리나라 평균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갖춰본 소득이 있죠. 소비 통계가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안 써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뭐 20만 원만 쓴다 그래도 아까 2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0만 명 곱하기 20만 원. 어떻게 또 이게 딱 맞냐. 20만 곱하기 20만 원. 400억. 400억이에요. 400억. 이게 언제?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 그럼 400억 중에 내가 10%만 먹으면 얼마죠? 4억이에요. 40억이에요. 1%만 먹어도 4억. 5%만 먹으면 한 달에 매출이? 자,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소비자를 분석할 수 있어요. 상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상권 분석만 하나요? 그 상권 분석이 결국 뭘 분석하는 겁니까? 내가 그 상권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컨셉을 메뉴는 어떻게 하고 분위기는 어떻게 하고 그죠? 가격은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경영 철학을 어떻게 잡고 핵심 가치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가서 막 욕했어요. 돈은 코딱지만큼 내고 배웠는데 배운 거는 수억 원어치를 배웠어요. 익산시에서 그 사람만큼의 그런 역량을 가진 컨셉터, 그 컨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은 익산에서 창업을 할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꼭 서울만이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상권 분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전국 단위로 계속 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그죠? 그 여러분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에만 매몰되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계속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벌지도 못하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짧은 기간을 공부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공부해서 끝낼 게 아니라 공부한 걸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증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상권 분석의 오해를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상가와 사람이 없는 상권. 왜? 이분이 익산시도 보니까 메인 상권은 월세 비싸더라고요. 권리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권리금도 없죠? 월세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메인으로 가면 3,400이래요. 뭐 이 서울시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사이드로 빠지니까 월세가 싼 거죠. 160이죠. 그건 뭡니까? 상가와 사람이 없는 상권에서 대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매력적인 점포엔 고객이 찾아온다. 그죠? 유니크한,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는 상권과 입지가 관계가 없다.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오게 만들 수 있다. 품질, 퀄리티, 서비스, 고객의 경험 등을 통해서 충성 고객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물불 안 가리고 온다. 상권과 사람이 없는 상권은 또 장점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낮아요. 그러면 이 고정비가 낮다는 건 돈을 아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죠? 마케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에게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컨셉만 좋으면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고정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지겠죠. 초기 투자 비용, 고정비 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무지하게 낮아집니다. 손익분기점이 낮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이 사업을 매우 공격적으로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있는 돈을 다 매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인 걸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싶어도 나는 그러잖아요. 뭐 풀베팅 해봐라. 그럼 풀베팅이 하루에 어느 정도를 플레이스 광고에 쏟아붓는 걸까요? 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쓸 수 있어 봐야 돼요. 왜? 그걸 한 6개월 정도 해보면 이게 이 비용이 돈이 마케팅 비용이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하기 전에 이미 돈이 없으니까 쫄리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 핑계, 디펜스를 합니다. 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썼니? 그럼 3만 원이에요. 이렇게. 3만 원이면 노출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 검증할 수가 없어요. 30만 원 좀 한번 써보죠. 그러면, 아니, 하루 매출이 30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자포. 요새 많이 나오던데 이런 말. 싸움도 못 해보고 스스로 다 내가 그 시장 안에서 나가서 링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제대로 주먹이라도 뻗고 KO를 당할 줄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링에도 못 올라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들겨 맞을까 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상권 분석을 할 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봐라. 응? 고정비가 낮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물론 자기가 투자 금액이 아주 충분한 사람은 이것도 역시 오히려 고정비가 센 데 가서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성과가,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본금이 모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돈푼으로 벌어가지고 한 방에 털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힘들게 여러 건 해가지고 벌었는데 그걸 뭐 하나 상가 큰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빵 때렸다가 한 방에 훅,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권부 분석이 더욱더 중요하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절약된 비용을 어디에 투자한다? 마케팅에 투자한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주차시설 등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도 개발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가 오게 만들 수 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은 차량 이용 고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 접근성 개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고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그걸 그러면 교수님 하는 얘기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연구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논문 검증되었던 내용들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봐도 그걸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논문은 뭐 내용이 뭔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영향이라는, 인플루언서라는 뜻도 보이고, 단어도 보이고, 유니크 프로덕트라는 뜻도 보이고, 이게 뭐예요? 유니크한 제품, 메뉴, 서비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디다? 컨슈머 비헤이버, 고객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상권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매력적인, 그죠? 이런 유니크한 프로덕트가, 그걸 실제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매장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데 있는 점포, 소위 우리가 유동인가 많은데 하지만 평범한 상품을 파는 곳과 유니크한데 저는 외진데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치가 중요한 건지, 유니크한 프로덕트, 유니크한 서비스, 유니크한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건지, USP가 중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봤고요.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동 패턴이라는 게 뭐겠어요? 얘가 좋으면 멀리도 가나, 아니, 무조건 가까이서만 살라거나 이런 걸 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는 상권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고객을 유인하더라, 성공하더라. 예를 들어 특정 맛집이나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인적이 드문 저 산속에 위치해 있어도 그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도 찾아가고 충성 고객이 되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있다. 두 번째 논문도요, 제목을 보시다시피 Economic Advantage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득인데요. 뭐가 low footfall?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자, 이 연구에서는 상가와 사람이 적은 상권의 경제적 이점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에서 이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왜? 이런데 임대료가 낮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인건비는 신규 창업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런 상가일수록의 또 다른 이점들이 있고요. 그러한 고정비용이 낮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마케팅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있겠죠. 마케팅도 못해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전략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 들어가면 더 빨리 망하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사실 또 함부로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초보자로 창업할 것이냐, 실력을 쌓아서 이런 데서 창업할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무턱대고 일단 사람 많은 데 가서 일단 부딪혀보겠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3억을 이렇게 쑥 한 방에 우리가 아쉽게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을 날리면 전, 그것도 만약에 평생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또 그 대표님은 저한테 그러기 쉽긴 하더라고요. 저 다시 벌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잖아. 옛날엔 저 없을 때 창업했지만 이제 제가 있으니까 언제든 오십시오.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SNS 마케팅이나 지역 이벤트 스폰서십,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키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네, 이게 외식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뭐다? 상권 분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는 뭐가 나와요? The impact of parking facilities. 이게 뭐예요? 주차시설이 뭐에? 뭐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죠? 임팩트인 거 보니까 on retail customer traffic. 그러니까 우리가 소매 고객들을 뭔가 소비하려는 고객들의 트래픽에 이 주차시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외곽에 있을수록 뭐가 중요하다? 주차시설이 중요하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 뭐 요즘 이제 우리 과정의 핫 이슈인 온유당 그 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오너셰프가 연예인 같은 오너셰프가 나와서 지금 차 자동차 파킹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컸던 주차장 왜 내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와 주차장 크다 되게 좋겠다 그땐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 주차장도 부족하더라 그죠? 지금 우리 저 삼결이 몇 평이죠? 천평에도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롭이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차시설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어제 그 익산 대표님도 자기 가게 바로 맞은편이 또 공용주차장이래. 아주 귀신이더라고. 잘 찾아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논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접근성 개선과 이벤트 프로모션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이거 위치적, 상권적 그런 요소가 아닌 내 스스로의 어떤 마케팅적 능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저 멀리서도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를 연구했던 논문입니다. 이게 뭐 너무 이건 사실은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자꾸 소비자 가까운 데로만 가려고 그러고 비용은 높게 들고 또는 자칫 잘못 들어가면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소비자만 바글바글한데 들어가서 망하는 이런 위험을 극복하려면 이런 연구들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벤트 해야 되고요. 프로모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뭘 끌어야 되죠? 고객의 관심도. 고객이 내 브랜드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게 제가 이런 표현 쓰죠. 매일매일 고객을 바늘로 찔러라. 관심도를 갖게 만들어라. 근데 나 가만히 있어요. 그럼 관심을 가질까요? 소비자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비자들을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 거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소비자들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교통수단도 너무 좋고요. 뭐 KTX 같은 거 타면 웬만한 데는 한 시간 내에 다 가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희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저 강북에서 강남 가는 시간보다 차라리 부산 갈래. 제주도 갈래. 그죠? 일본 갈래.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상권 분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빨리 깨고 여러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더 적은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가하고 사람이 많다고 거기가 좋은 곳은 꼭 아니다. 적은 상권이 또 반드시 나쁜 상권도 아니다. 그걸 여러 연구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장하죠. 성공한 점포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USP가 명확하다. 그게 컨셉으로 만들어졌던, 프로덕트, 메뉴로 만들어졌던, 서비스로 만들어졌던, 분위기로 만들어졌던, 그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고정비를 낮추어서, 원가를 낮추어서 그걸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아끼라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케팅에 투자한다는 건 뭐죠? 마케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마케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건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차시설이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전략도 여러분의 경쟁력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상권에 부동산이 저가로 나오면 그런 걸 사서 여러분이 그걸 그 상권을 좋은 상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일거양득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접근 방식은 특히 초기 창업자에겐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추구하는 게 더 좋겠죠. 아니면 초보 창업자들이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좋은 조건으로 상권을 여러분이 고정비 낮은 상권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